자, 여러분, 덩어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어리가 뜹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시합 서포터 브이로그거든요. 색다르게 오늘은 한마음 회관에서 울산 생활체육 보디빌딩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오늘 출근이 아닌데, 뭔가 출근을 하러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 PT 회원분도 피지크에 출전하시고요. 시티한 동생이 클래식 보디빌딩하고 보디빌딩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저희 헬스장에서는 3명 나갈 거예요. 총 3명 이렇게 지금 출전 예정이어가지고 가서 서포터를 야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게 길 것 같아요. 아침에 아무래도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끼니를 제때 못 챙겨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침에 한 끼 먹고 나왔거든요. 개측이 9시라서 일단 저는 선수 먼저 보내놓고 좀 집에 있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개측을 할 거예요. 피지크가 제일 먼저 있어가지고 오늘 재밌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주차하고 왔습니다. 야, 한마음이 이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새롭네요. 오, 무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일단은 내 PT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찾아야 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찾았네요. 좀 어때요? 컨디션 어때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왔어, 재영아. 이 친구는 클래식 보디빌딩 출전입니다. 몸 가볍게 풀어주시고,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피지크는. 이 친구는 피지크 나갑니다. 자, 여러분, 탄 작업 마무리 했고요. 누가 발랐는지 말끔하게 발리긴 했는데, 뒤로 돌아봐요. 그렇지. 괜찮은데? 오우. 좋은데?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잘해봅시다. 오우. 탄탄하게 좋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첫 시합인데 두 번째 시합인가? 첫 시합이다, 두 번째 시합. 맞아.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네. 끝났네요. 나를 보지 말고 심사위원 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생했어요. 1등. 아, 감사합니다. 이야, 금색 트로피를 한번 받아보네. 자, 여러분, 이제,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PT 회원이 1등을 해가지고.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이제 도시락 먹으려고 잠깐 밑에 내려왔어요. 여기 제 지인들이랑 같이 전부 시합 준비. 그래서 뭐 다른 거 못 먹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데 저희 와서 고구마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밥 먹고 또 1시에 형님은 클래식 나가고 또 헬스장에 친한 동생이 또 클래식하고 보디빌딩 출전한 데가지고 또 이제 서포트 또 해주고 해야죠. 와, 서포트 해주고 운동하러 가야 돼.
자, 여러분 이제 그 서포터 마무리하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와,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야 돼 지금. 네. 그래서 부스터 말아놨거든요. 야, 이제 PT 회원 제자 PT 회원 분도 피지크에서 1등을 하고 그랑프리전에서 아쉽게 이제 탈락을 했지만 PT 저기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고 이제 그 친한 동생도 나갔는데 이제 체급 1위를 해서 기분이 좋네요. 아우, 이제 가서 운동합시다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이제. 어우, 역시 서포터가 힘들어. 이게 더 빠진 것 같은데. 자, 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집에 짐을 놔두고 오늘 어디 갈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 그냥 유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지금 이제 유짐을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대회를 이제 보고 오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뽕을 받네요 확실히. 쫙! 또 가서 열심히 해야죠. 와, 이게 진짜 제가 아침 지금 거의 7시 반 일어나서 계속 지금 서포터 8시부터 서포터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깨 있거든요. 와, 이게 체력적으로 확실히 서포터가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나가신 분들이 다들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냥 내 몸은 지치지만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자, 오늘은 가서 띠두, 예, 띠두 운동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light lighting up in the dark. You make it right. I forgot how to act. It's so classic. Every time you make me nervous and I lose my words. It's been a while since I forgot the most simple words.쌀쌀해요. 이럴 때 감기 걸리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면역력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대회 서포터가 아침 일찍부터 있어가지고 열심히 서포터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꽤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알아봐 주시고 사진 요청도 해주시고. 더 열심히 전국체전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였지만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항상 이렇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남은 3주, 정확하게 3주 남았더라고요. 3주 기간 정말 잘 불태워 보겠습니다. 안녕.